코인이지입니다. 저번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폴리곤 아베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매틱 이자 농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빌린 구 테더는 여기서 더할수 있는 거는 이대로 둬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소자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베 커브 파이낸스 폴리곤 커브 파이낸스에서 이 아베 다이 USDC, USDT 세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나눠서 이 이자를 받게 되고 그리고 CRV 이자 1.69% 매틱 랩매틱 2.64% 해서 총 6.52%를 받는 겁니다. 1년에. 이제 복리로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복잡할 것 없이 그냥 디파짓 눌러서 제가 이세 개를 다 나눠서 가질 필요가 없이 하나만 있어도 이 커브에서 저절로 나눠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9달러 있는 걸 놓고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디파짓이 완료가 되고 제가 가진 거는 다이 USDC, USDT 이거 전에 넣어둔 게 있어가지고 합쳐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다이는 26.3% 비율이고 USDC는 30.45% USDT는 43.25% 이렇게 그 비율이 이렇게 나눠져서 저절로 얘가 나눠서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자가 생기면 이렇게 클레임해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매틱 같은 경우는 다시 아베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더 돈을 빌릴 수 있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저희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다 다시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던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연 파이낸스 같은 게 폴리곤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이더리움으로 메인넷으로 보내가지고 이걸 따로 다른 이제 컨벡스나 다른 플랫폼에다가 돌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홈에 가서 마이 대시보드를 보면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아베 풀에 다이 USDC USDT 그러면 4.37% 이자 연이자 거기다 CRV랑 매틱 이자까지 해서 총6.52% 1년에 받고 이건 볼륨이고 밸런스는 15.1달러. 그럼 제가 하루에 버는 거는 USD랑 달러랑 커브랑 매틱 토큰 다 합쳐서 0.0036달러. 주로는 0.025달러, 한 달에는 0.11달러 해서 이렇게 돼 있고 15달러 제가 낸거 있고 이 제가 이 보상이 지금 0.0049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되다 보면 점점 이제 이자가 쌓이고 이 이자는 언제든지 클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자를 뭐 이렇게 예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팔아버려도 됩니다. 예치를 해서 더 이제 이자 농사를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대결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또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풀들도 있으니까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추천드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일단 해봐야지 이제 제일 빨리 배우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걸 무조건이 아니고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매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빠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때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경우 돈을 많이 쓰는데 이제 폴리곤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부딪혀서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